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1차 정치국 확대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1차 정치국 확대 회의가 11월 2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정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에 참가하셨습니다. 정치국 확대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중요 부서 간부들과 당대비준비위원회 성원들을 비롯한 해당 인원들이 방청으로 참가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셨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준비 정령을 청취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울 때 대한 문제와 당 사상 사업 부문을 강화하고 대상 기관들의 당의 영도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정책적 지도와 당적 지도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의 해당 부서 기구를 개편할 때 대한 문제,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개선하고 당면한 경제과업 집행을 위한 중요 문제들을 주요 의정으로 토의 연구하고 결정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은 각급 당 조직들의 지도기관 사업총화와 선거, 당대회에 보낼 대표자 선거를 위한 당회의 진행 정령과 당대회 문건 준비 정령, 당대회를 전후하여 진행할 정치문화 행사 준비 정령을 비롯한 당 제8차 대회 준비 사업 정령에 대한 당대회 준비위원회의 보고를 청취하고 나타난 일련의 편향과 대회 준비위원회의 중요 임무들을 지적하고 대회 준비위원회가 제기한 문제들에 해당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책국은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 사상사업 부문을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한 문제들을 심의하고 조직기구적 문제를 승인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책국은 경제지도기관들이 맡은 부문에 대한 지도를 주 객관적 환경과 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했으며 당의 경제정책 집행을 위한 작전과 지위에서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무한한 헌신성과 책임성을 발휘해 나갈 때에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은 당면한 올해 경제과업 집행을 위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토의하고 중요 결정들을 전원일치로 채택했습니다.